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에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살고 있던 집을 5억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 집은 3년 전에 구입해서 계속 살았고요. 저희 가족은 그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며 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이런 좀 큰일 났네요. 그죠? 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제가 이분한테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을 다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도주택이 있었죠. 양도주택은 2015년 1월에 취득을 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9억 원 이하였고요. 만약에 이 주택만 있었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한번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만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을 텐데 싶어서 토지를 항공사진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 토지가 지목은 전인데, 그러니까 즉 밭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냥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위에 주택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무허가 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무허가 주택도 사실은 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또 한번 물어봤더니 오피스텔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임차인은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주민등록도 했겠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같은 것도 받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3주택자에 해당돼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오판을 했을까, 잘못 판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택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용도 부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라고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하면 그 분명한 용도에 따른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부분입니다. 이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부분은 좀 전에 이 상담자의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와 같이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공부상의 용도 부분에 관계없이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공부상의 용도가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개조를 해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은 1세대 3주택이 맞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인데 그래서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면 임차인들이 업무용을 사용할 때는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용을 사용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또 가족과 함께 살거나 또는 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는다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유토지 위에 무허가이지만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했지만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하신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려면 빨리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지만 주택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정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